그래, 이런 색으로 침대 가봤는데도 괜찮다. 어머니야. 플리바, 2층에 또 왜? 아이고, 나도 라운지를 안 올라갔니? 할아버지! 방금 그 마빈무 언니 만났는데요. 제가 인간이었다 마법사진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다 얘기했어. 왜요? 그 마민무 언니가 우리를 돕기로 했거든. 우린 그 마민무 언니를 믿기로 했고. 아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그 마민무 언니도 이제 마법사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법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마법사라는 걸 밝히지 않기로 했거든. 아, 그래서 아까 그 언니가 나도 이제 마법사 편이야 그랬구나. 그랬어? 자기가 마법사 편이라고? 네. 다행이다. 수리, 이슬이, 플립이 전부 다 마법 에너지 감지 신호가 왔단 말이야? 어, 지훈이도 마법 에너지 감지기를 만든 게 아니고 완전 인간 에너지 감지기를 만든 거. 다시 만들어야지 뭐. 내 생각엔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지훈이 널 못 믿어서가 아니고 솔직히 마법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것 같단 얘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다시 만들 거야. 아무래도 내가 주파수를 잘못 맞춘 것 같아. 효령이 누나 만나서 물어보면 문제점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가게 앞에 와서 널 계속 감시했다고? 어제 싸움 걸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민 뭔지 뭔지 거기 회원들이지? 맞지? 아, 어. 그럼 어제 나한테 일부러 심을 건 거야? 아니, 효령이가 마법사 위협을 느끼면 습관적으로 마법을 쓴다 그래서. 미안해. 야, 너도 내가 마법사라고 생각하냐? 아니, 효령이가 자꾸. 효령아. 안녕하세요. 언니, 잠깐 나 좀 봐. 어, 갔다 올게. 네가 마민무 회원들한테 강호 감시하라 그랬어? 아니. 오늘 오전 내내 장난감 가게 앞에서 강호 감시했대, 마민무 회원들이. 너 때문에 나하고 강호 사이만 어색하잖아.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언제? 방금. 아무래도 내가 오버한 것 같아. 마법사라니. 참. 잘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아침엔 죽어도 사과 안 할 것 같더니. 그리고 언니.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강호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가 강호한테 직접 말해. 언니가 얘기해줘. 갈게. 야, 효령아. 아, 효령아! 내가 마법사인지 아닌지 잘 감시하래? 아니,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대.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대. 너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그랬어?
응. 효랑 누나, 저 지훈인데요. 마법 에너지 감지기 완성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예, 누나가 손에 와서 좀 봐줘요. 누나 좀 바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어. 어차피 마법사도 없는데 뭐. 마법사가 없다뇨? 마법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나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누나가 선물 한번 갈게. 끊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효리 누나! 언니가 뭐래? 효리 언니가 뭐라 그랬냐니까? 마법사는 없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뭐? 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마민모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글들은 뭐야?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럼 그 언니가 지금까지 우리를 놀린 거네? 강호인데요. 그래? 어, 알았어. 어, 그래.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 뭐라 그러냐? 에, 마민모가 강의를 찾아와서 자기가 좀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랬대요. 역시 인간은 믿을 만 없구나. 마민모 누나가요, 지훈이한테 마법사는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한테도 그랬어? 네. 강희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통한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민모, 또 왔다. 마민모. 언니한테 돌연변이 마법세계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직접 공간이동 마법도 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뭘 믿은 게 아주 잘한 거다. 아유, 이제야 다리를 쭉 펴고 잘 것 같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1만 5천 명의 회원이 있는 마민모란 모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마민모란 모임이 해체되기 전까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참, 그렇지. 그 언니가 이번 기회에 마민모도 싹 정리하면 좋은데. 근데 인간들은 왜 마법사들한테 관심을 갖지? 우리가 인간들한테 관심 갖는 거하고 똑같겠지 뭐. 그런가?